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앞꿈사원 민호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 구구를 배우기 전에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볼까요?를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는 수학의 김책 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연필이 모두 몇 자루인지 묶어서 세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둘씩, 두 번째는 셋씩 묶어서 세어볼게요. 먼저 이씩 몇 묶음인지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연필을 몇 자루씩? 두 자루씩 묶어야겠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그래서 이 식은 총몇 묶음? 네, 바로 여섯 묶음이 됩니다. 다음 삼식 몇 묶음인지 알아봅시다.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은 했던 거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삼식 몇 묶음인지. 그러면 연필은 몇 자루씩? 그렇죠. 세 자루씩 묶어주면 되겠죠. 자, 세 자루씩 묶게 되면 총몇 묶음? 하나, 둘, 셋, 넷. 총네 묶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필이 모두 몇 자루일까요? 물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묶어 세웠으니까 묶어 세웠던 것을 덧셈식으로 표현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3씩 묶어서 세운 것을 덧셈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3씩 몇번더 하면 되죠? 네번더 하면 되죠. 3 더하기 2, 3 더하기 2, 3 더하기 3. 자, 계산을 하면 3과 3을 더하면 얼마죠? 6이 되고요. 6과 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9가 되고요. 9와 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3을 4번 더하게 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연필은 모두 몇 자루? 네, 12자루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을 살펴보니까 숫자 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나타나 있고요. 지금 색깔을 보니까 몇 개씩? 그죠? 4개씩. 4개씩 같은 색깔로 묶여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20이라는 수는 4개씩 묶었을 때총몇 묶음이에요? 그렇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이 되죠. 그래서 20은 4개씩 묶었을 때 5묶음, 즉 4의 몇 배? 5배가 됩니다. 밑에 문제도 같아요. 밑에 문제도 보면 숫자 0에서부터 20까지 나타나 있고요. 이번에는 4개씩이 아니고 몇 개씩? 5개씩 묶여 있어요. 5개씩, 5개씩, 5개씩. 총몇 묶음? 4묶음이죠. 그래서 20은 5개로 묶었을 때는 몇 묶음? 네 묶음. 즉, 5의 몇 배? 네 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래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라고 했네요. 그림을 보니까 사과가 묶음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덧셈식으로 한번 나타내고, 곱셈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먼저 덧셈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사과가 몇 개? 일곱 개가 묶여져 있네요. 자, 일곱 개씩 총몇 묶음인가요? 세 묶음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덧셈식을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덧셈식 7개씩 3묶음이니까 7개를
7을 몇번더 하면 되죠? 그렇죠. 세번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7과 7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 잠시만요. 7과 7을 더하게 되면 7과 7을 더했을 때는 얼마? 14가 되죠. 그렇죠? 자, 14와 7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세로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14 더하기 7은 7이랑 4랑 더하면 얼마죠? 11이죠. 11이면 1의 자리숫자 1은 여기 밑에 적고 10은 받아 올림 해주죠. 자, 그래서 이 받아 올림한 1과 10의 자리수 1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2. 그래서 사과가 총몇 개? 21개가 되네요. 21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7개씩 몇 묶음인가요? 세 묶음이었죠, 세 묶음. 자, 그러면 7개씩 세 묶음은 7의 몇 배? 3배. 7의 3배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7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7 곱하기 3은 21. 그래서 21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7 곱하기 3이 21인 것은 선생님이 아까 덧셈식 했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단원에서 곱셈구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7 곱하기 3이 21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